이제 1레벨 레벨업에 도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1렙에서 2렙까지만 할 거예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제주 외지팬님 안녕하세요. 안타깝게도 오늘 방송을 아무리 들어봤자 안녕 하고 안녕 이거밖에는 배울 수 없다는 거. 하지만 거기에 요새 젊은이들이 많이 쓰는 신종어라던가 이런 것들을 조금 꿀표현으로 꿀팁으로 조금 전달해 드릴게요. 예약 주문이 목요일부터는 가능할 것 같아요. 뭐 예스24나 알라딘 이런 데서, 인터파크 이런 데서 그때부터 가능할 것 같고요. 오늘은 아직 안 돼요. 오늘 내일 제가 날짜가 픽스되면 수요일날 다시 말씀드릴게요. 수요일부터는 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오늘은 인사 안녕 하고 안녕 요거 두 개만 할 거예요. 벌써 다 배운 것 같죠?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진짜 쪼랩이 아닌데 오시는 분들 재미없으실까봐 몇 가지 표현들 준비했으니까 잠깐만 실망하지 말고 기다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날씨는 아까워싱은 금요일날 할게요. 자, 데이 1. 이게 그냥 1레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레벨 데이 1이고요. 자, 첫날 김원빈씨가, 우리의 김원빈씨가 출근을 했습니다. 출근 첫날 김원빈씨가 할 수 있는 일은 인사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김원빈씨가 개과장에게 인사를 합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병음 읽는 건 다 배웠어요. 중국어는 뜻글자이기 때문에 병음만 보고, 여기 그 한자만 보고 탁 읽을 수가 없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병음을 함께 보셔야 처음에 학습을 할 수 있고요. 하이즈라님 고맙습니다. 자, 김원빈 씨가 마음을 담아서, 이 글 잘 봐보세요. 마음을 담아서 개과장에게 인사합니다. 따라해볼게요. 닌하오. 자, 첫 번째 문장입니다. 닌하오. 병음으로 쓰셔도 괜찮고요. 아니면 한문으로 쓰실 수 있는 분들은 한문으로 써서 괜찮아요. 자, 닌하오 라고 인사를 했어요. 김원빈 씨는 상사에게 마음을 담아서 공손하게 인사했어요. 닌하오. 이렇게 인사하면 예의발라. 그래서 반은 먹고 들어갑니다. 나중에 직장 가셔가지고요, 상사한테 처음 인사할 때 이렇게 인사하면 되겠습니다. 과장이 매너가 없네요. 과장은 다 개과장. 닌하오 라고 인사를 했어요. 그리고 과장님은 김원빈 씨에게 그래도 아랫사람이니까 처음에 잘 기강을 잘 잡아야 되기 때문에 마음을 빼고 가장 흔한 인사, 가장 흔한 인사로 이렇게 인사했는데요. 자, 지금부터 발음을 잘 들어보세요. 1번 니하오, 2번 니하오. 자, 1번 니하오, 2번 니하오. 1번과 2번 중에 어떤 게 정답일까요? 우리가 지난 시간 오리엔테이션을 통해서 삼성, 삼성이 같이 나올 때, 그쵸? 그러면 삼성, 삼성이 언거푸 나올 때는 어떻게 발음해야 된다고? 뭐 플러스 뭐로 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좋습니다. 2번 정답이고요. 1번 한 사람들 분발하세요. 정답은 2번이요. 제주 LG팬님 잘하고 있어요.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네, 다스 아. 정确的 다스 아. 삼성, 삼성이 같이 나올 때는요, 힘들어. 누구나 다 힘들어. 그래서 앞에 거를 이성으로 하기로 약속했어요. 대신에 그냥 쓸 때는 자기 성조대로 써줍니다. 자, 니하오 라고 인사하지, 니하오 이렇게 인사하진 않아요. 니하오 이렇게 인사하면 돼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 니하오 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중국에서 니하오 라고 이렇게 인사해도 중국이 여유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실질적으로 물론 마음을 담아 공손하게 내가 할 수 있는 말이면 닌하오 라고 해도 되긴 하지. 근데 그렇다고 니하오 라고 해맑게 했다고 해서 쟤 되게 예의 없어, 쟤 개념 없어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는다는 거. 저 화교 아니고 한국 사람입니다. 나 지금 경기도 분당에 있어요. 저기 저는 조선족 아니고요. 경기도 분당에 있습니다. 아, 중국어는 존댓말이 많지 않거든요. 근데 그 중에 가장 일반적으로 쉽게 쓸 수 있는 게 닌하오기는 해요. 그래서 알아두면 나중에 뭐 택시 탔을 때도 닌하오라고 하면 기사님 기분 좋으니까 돌아가지 않겠지. 자, 한번 쭉 복습해 보세요. 닌하오 그리고 니하오. 실질적으로는 여기 하나는 2, 3, 하나는 3, 3 돼 있지만 말은 똑같이 나와. 왜냐하면 삼삼도 이삼으로 하기로 약속했으니까. 자, 그리고 제가 이 책을 만들 때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은요, 결국에는 이걸 보고 읽는 거, 병음 보고 읽는 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다? 진짜 뇌에 주름만 있으면 보고 읽는 건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혹시 책을 구입하시면요,
왼쪽 부분을 가리고요. 오른쪽만 보고 이게 내 입에서 나오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니하오하고 니하오하고 둘이 구분을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번역은 이렇게 해놨는데요. 실질적으로는 둘 다 안녕하세요 라는 뜻이에요. 자, 이것만 보고 이제 한번 해볼게요. 말 천천히 좀 해요. 그러면 또 늦다고 또 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 너무 답답해요, 지겨워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서요. 가급적 천천히 할게요. 자, 안녕하십니까? 라고 존댓말로 얘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자,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오른쪽부터 봐야 되는군요. 아니야, 왼쪽을 먼저 보고 나중에 왼쪽을 덮고 오른쪽만 보면 돼. 오늘은 되게 말 빠르다고 하는 사람이 많네. 알겠어요. 제가 잘 수렴해서 천천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라고 존댓말로 인사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조금 빨라도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아니야, 내가 좀 긴장돼서 그런가 봐. 자, 닌하오, 닌하오 라고 쓰면 돼요. JT였잖아. 자, 닌하오, 닌하오 이렇게 인사하면 되고요. 그냥 일반적으로 아무한테나 뭐 호텔에서 이렇게 부유해 호텔에서 점원이 걸어온다거나 아니면 실제적으로 선생님한테도 그냥 이렇게 인사해도 괜찮아요. 그냥 가장 흔한 중국 인사는 기분 좋게 니하오 라고 하면 돼요. 대신에 이때 3-3으로 하지 않고 2-3으로 하는 것만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니하오, 그치? 같이 해봐. 니하오, 니하오. 요게 오늘 메인이에요. 니하오. 요거 하시면 여러분 이제 1렙 레벨업 미션 클리어. 니하오, 그쵸? 니하오. 채팅방 좋습니다. 쉐더하오. 왕코시님 쉐더하오. 미니킬러님 안녕하세요. 쉐더하오. 니하오. 이제 우리 방 들어올 때요. 막 들어올 때 안녕 뭐라고 하더라? 하이 이런 거 쓰지 말고 니하오 이렇게 쓰시면 되겠고요. 오프라인 강의도 진행하지만 8월까지는 등록이 끝났습니다. 자, 니하오. 근데 여기까지만 하면 뭔가 너무 쪼렙 같아. 어디선가 공부한 것 같아. 그러면 보스 레벨을 통해서 한 가지 새로운 신조어들을 배워볼 수 있어요. 여기까지는 그냥 일반 필드예요. 요거는 일반 필드. 요거는 그냥 일반 필드.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아이템들은 일반 필드에서 쓸 수 있는 보급 아이템이고요. 자, 닌하고 니하고 하오. 오늘은 꼴랑 요거 3개밖에 없어요. 이렇게. 그래서 중국 공부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은 그때그때 외우는 거야. 아이템을 그때그때 모으는 거. 이거 외우는 게요. 롤에 나오는 캐릭터 새로 나오는 거 이름 외우는 것보다 쉬워요. 여러분이 아직 흥미가 없기 때문에 롤 캐릭터는 보기만 하면 외우지만 이거는 봐도 안 외워지잖아요. 그러니까 흥미가 붙을 때까지는 좀 쓰면서 외우시면 돼요. 이게 그냥 롤 캐릭터 이름 외우듯이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단어 꼴랑 3개 했어요. 닌, 하오 했고요. 니, 하오 이렇게 3개 했어요. 도주부님 안녕하세요. 오늘 배운 거 3개 아이템 수집하신 거 닌하고 니하고 하오 했고요. 니는 너의 마음을 담았으니까 당신, 너님이 되는 거고요. 니는 앞으로 계속 쓰실 그냥 just you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오, 좋을 호자는 남녀가 같이 있으니 좋지 아니한가, 계집녀자의 아들자자. 그래서 좋다, 안녕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다, 안녕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화면이 좀 깨져요. 나중에 책 사서 보세요. 노림수야, 노림수. 너무 선명하면 책 아무도 안 살까봐 노림수예요. 제주 에즈베님 고맙습니다. 나도 먹고 살아야 하잖아. 자, 닌, 니, 하오. 그때그때 단어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밀어놓으면 다음에 다시 하기가 싫어요. 다시 해보고 싶지가 않아. 그러니까 그때그때 오늘 요 세 개라도 그때그때 외우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조금만 부가 설명 드릴게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니하오는 일상적인 인사말이에요. 그래서 때와 장소, 상대방의 신분의 신분 지위의 그걸 다 막론하고, 이게 버벅대니? 막론하고 언제 어디서든 누구한테든 쓸 수 있어요. 근데 조금 더 교양있게 인사하고 싶으면 니에다가 마음심을 담아가지고 닌하오라고 인사하면 되고요. 일반적으로 손 윗사람이나 초면인 관계, 특히 비즈니스에서 초면인 관계 때 닌하오라고 쓰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한 가지 더 얘기할게요. 우리가 왠지는 모르겠는데 교과서 같은 거 보면, 특히 한국인들이 쓴 교과서 같은 데 보면요, 추츠지엔미엔이라는 표현이 되게 많이 나와요.
初次见面, 뭐, 만나서 처음 뵙겠습니다. 근데 저는요, 이 말을 중국인이 쓰는 거는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저의 이제 중국 친구들이 얘기하기에 初次见面, 하지마시대, 이거는 처음 뵙겠습니다는 참 한국 사람들이랑 일본 사람들이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처음 만났을 때 그냥 您好 이렇게 인사하면 돼요. 굳이 초면에 뵙습니다 이렇게 말할 필요는 없다고 합니다. 요거는 그냥 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사실 진짜로 중국인 입에서 나온 건 못 봤어. 근데 한국에서 중국어 배운 사람 아니면 한국 중국에서 유학한 한국인들이 많이 써요. 그래서 이 표현은 중국인한테는 그냥 추츠지엔미엔 대신에 한국식 중국어 말고요. 그냥 아까 배웠던 닌하오 쓰면 돼요. 닌하오. 이게 훨씬 더 네이티브 같아. 더 쉽고 더 네이티브 같아. 닌하오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중국인 친구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닌하오. 추츠지엔미엔 한국인들이 참 좋아하는 표현. 자, 우리는 닌하오만 건져갈게요. 닌하오. 그리고 여기 오늘 아프리카 분이 연령대가 보통은 10대, 20대가 더 많으니까 젊은이들이 많이 쓰는 유행어 같이 알려드릴게요. 자, 니하오 가장 많이 쓰는 거긴 하지만 좀 더 이렇게 채팅방 같은 데서 세련되게 채팅방이나 아니면은 뭐 쇼핑몰 그런 채팅창에서나 아니면 웨이신 같이 카톡 같은 걸 할 때는요 이런 표현도 많이 써요. 자, 하이, 하이를 이렇게 한자를 넣어서 죄송한데요. 채팅방에 하이 한자 좀 적어주세요. 매니저님. 이게 너무 깨져가지고 글자 선명하게 안 나오니까 하이 채팅방에 한자 올려주세요. 그 중국은 자기들의 이 한자 부심이 쩔어요. 이 한자 부심. 중국어 부심. 자기들이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인구를 가졌다는 이 자부심이 있기 때문에요. 영어를 그대로 쓰지 않고 외래어를 다 한자로 바꾸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이. 채팅방 아름답습니다. 자, 하이도 HI로 쓰지 않고 자기들의 한자를 바꾸는 거야. 그래서 HAI로 써가지고 하이 이렇게 쓰죠. 그렇죠. 시에너하오 하이 이렇게 쓰면 되겠고요. 가라오케 맞아요. 노래방도 가라오케. 오바마도 아오바마 자기들 마음대로 막 바꾸거든. 한자 부심이 쩔어가지고 하이도 마찬가지고요. 옆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헬로우라고 하지 않습니다. 할로 할로어 라고 인사해요. 채팅방 좀 적어주세요. 할로어. 자, 할로어. 근데 이때는 성조를 지켜가지고 할로어 이렇게 인사하면 좀 병맛이야. 이렇게 인사하면 좀 부족해 보여요. 할로어 이렇게 하지 않고요. 진짜 헬로 하는 느낌으로 할로어 할로 이렇게 인사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되게 사람이 이상했어. 얘네는 왜 헬로우를 할로어 라고 하지? 근데 뭐 영어, 영국 영어인가?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헬로우가 가장 비슷한 느낌이 나는 자기들만의 한자로 바꾼 거였어. 그래서 할로어, 할로어 이렇게 쓰면 되고요. 요런 거는 근데 내가 막 되게 아저씨인데 젊어 보이고 싶어가지고 막 길거리에서 막 할로어 하면 좀 없어 보이고요. 채팅방 같은 데서 이렇게 쓰면 뭔가 되게 센스 있어 보이고 좀 세련된 느낌이 나요. 할로 아니면 하이 이렇게 인사하면 되겠습니다. 거울 보고 나한테 어울리는 거 하면 돼요. 자, 거울을 보고 내가 너무 많이 먹었다. 그러면 그냥 점잖게 그냥 니하오 혹은 닌하오 쓰면 되고요. 봤더니 아직까지는 살아있어. 아직 살아있어. 그러면 헬로 하이 정도로 쓰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요. 중국인은 채팅 빨리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한글 채팅 연습하면 빨리 되는 것처럼 중국어도 마찬가지예요. 한자가 빨리 안 찾으실 것 같은데 한자로 바로 쓰지 않고요. 병음이라고 해서 로마자의 힘을 빌어서 여러분들이 알파벳으로 알고 있는 것 그거랑 비슷하게 채팅을 하고 있어요. 방송을 오래 참여하시면 어떻게 쓰는지 알게 될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데이 1. 여러분들이 니하오 안녕 하고 닌하오 안녕하십니까를 할 수 있으면 1렙으로 레벨업 성공 두둥.